우리 함께 가요. 사랑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바로 그날 당신이 내 사랑인 걸 알 수 있었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가요. 사랑의 바다를 향해서.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48위를 차지한 형사와 연쇄살인 용의자의 아슬아슬한 로맨스, 사랑의 파도입니다. 뉴욕시 살인사건 담당 형사인 프랭크 켈러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노총각 신세를 면한 지 얼마 안 돼 곧바로 이혼을 당한 호라비 형사예요. 그의 아내는 그를 떠나 그의 동료와 결혼을 했고 그는 뉴욕 맨하탄의 빌딩 숲 속에서 형사 생활 20주년을 맞고 있는 현실에 우울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외로운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사건 해결을 위해 온몸으로 도심을 누비는 그에게 이상한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건 현장인 피살자의 침실에는 한결같이 사랑의 파도라는 대중 가요가 흐르고 있었고 피살자는 침대에서 알몸으로 엎드린 채 뒷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두 번째 남자도 퀸즈에서 같은 방식으로 죽은 시체로 발견되자 지역 경찰서의 셔먼 2A 형사는 프랭크에게 협력 수사를 할 것을 제안하죠. 이렇게 함께 수사를 하게 된 프랭크와 셔먼은 사건 현장에 다시 갔을 때 피살자가 독신자 잡지에 낸 데이트 신청 광고를 보고 지나라는 젊은 여자가 그 현장을 찾아옵니다. 두 형사는 두 명의 피살자들이 모두 독신자 잡지의 여자들이 솔깃하도록 시적인 데이트 신청 광고를 낸 뒤 그것을 보고 찾아온 여자와 만나다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형사들은 광고를 낸 다른 남자인 레이먼드 브라운을 추적하는데 그는 광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든 편지를 버렸고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하는 유부남이었어요. 이에 프랭크는 신문에 동일한 광고를 내고 식당에서 여성들을 만나 술잔에서 지문을 채취해 범인을 검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프랭크의 관할 경찰서장은 이런 방법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브라운도 다른 희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죽은 시체로 발견되자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프랭크는 수십 명의 여자들과 저녁을 먹고 셔먼은 웨이터 행세를 하며 그들의 지문이 묻은 술잔을 증거 가방에 넣어 검사를 해보지만 현장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매력적인 젊은 여성을 내는 꾀죄죄한 프랭크를 보고 술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나가버려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 프랭크는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그녀와 다시 마주쳤는데 프랭크가 솔직한 헬렌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자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됩니다. 헬렌이 고급 신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고 프랭크는 자신의 진짜 직업을 숨기는데 프랭크는 그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셔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뭘 더 알아보는지는 곧 알게 되겠죠? 그녀의 지갑에서 총을 발견한 프랭크가 그녀를 거칠게 대하자 헬렌은 무서워서 권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프랭크의 사과와 함께 그들은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아! 이걸 더 알아보려는 것이었군요. 그리고 프랭크와 헬렌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프랭크는 유리컵에 묻은 헬렌의 지문을 얻을 수 있었지만 유리컵을 깨끗이 닦아버려 일종의 증거인멸을 하네요. 그러나 헬렌이 프랭크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의 관계는 꼬이게 되는데 헬렌은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죠. 그 후 헬렌을 못 잊어하던 프랭크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 마음을 돌릴 것을 호소하는데 뜻밖에도 주방에서 잡지에 난 광고와 피살자들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자 경악을 합니다. 프랭크가 놀라 도망가듯 황급히 달아나자 헬렌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프랭크를 찾아와 사랑의 파도라는 레코드판을 틀어놓고 프랭크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결국 프랭크는 그녀에게 전말을 밝히고 다그치는데 헬렌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프랭크는 그녀를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헬렌이 떠난 뒤에 벨소리가 나서 문을 열러 나갔던 프랭크는 괴한의 습격을 받는데
진짜 살인범이 아파트로 뛰어들어온 것으로 궤하는 헬렌의 전 남편인 테리였습니다. 그는 헬렌을 스토킹하고 그녀가 데이트하는 남자들을 살해해왔던 것인데 총구를 들이댄 그는 프랭크를 침대에 눕히고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헬렌과 어떻게 사랑을 나눴는지 보여주죠. 프랭크는 테리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경찰을 부르려고 하지만 테리가 프랭크를 향해 돌진해 다시 격투가 벌어지게 되죠. 결국 프랭크와 격투를 벌이던 테리는 창밖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데 몇 주 후에 술에 취한 프랭크는 술집에서 샤먼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프랭크는 헬렌을 찾아가 다시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헬렌은 프랭크를 용서하고 이렇게 그들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알코올 중독의 호라비 형사가 살인 사건의 수사를 통해 땡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영화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파도는 평단으로부터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누아르 장르의 매력을 살리면서 형사와 살인 용의자의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잘 풀어냈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또한 엘렌 바킨의 매력적인 섹스 어필과 알파치노의 멋진 퍼포먼스에 대한 칭찬도 곁들여졌습니다. 특히 알파치노는 이 작품 이전에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까나돌 정도로 부진했지만 이 작품으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이 작품의 북미와 전세계 성적은 각각 5,850만 달러와 1억 1,080만 달러로 성공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의 파도의 감독과 주연 배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인 해롤드 베커는 1928년 미국 뉴욕시에서 태어났는데 뉴헐리우드 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스릴러 장르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미술과 사진을 전공했고 스틸 사진가로 영화계에 입문해 1981년에 햇병 아래였던 숀 펜, 톰 크루즈 등을 기용한 생도의 분노를 발표해 일반 관객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멜리스, 머큐리, 사랑의 파도, 시티홀 등으로 유명한데 영화에서 의상을 담당하는 스텝이었던 수잔 베커와 결혼을 했습니다. 프랭크 켈러 역의 알 파치노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명배우 중 한 명으로 특히 할리우드 갱스터, 느와르 장르의 상징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대부 시리즈, 스카페이스, 딕 트레이시, 여인의 향기, 할리토, 히트 등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명작들을 남겼으며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화계인 할리우드와 연극계인 브로드웨이 양쪽에서 모두 최정상급의 성공을 거둔 보기 드문 커리어를 지닌 전설적인 대배우이기도 합니다. 헬렌 역의 엘렌 바킨은 20년이 넘도록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로 TV와 영화계를 음나들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연기파 배우입니다. 1980년 연극 아이리시 커피로 데뷔했고 같은 해 다이너로 영화계에 데뷔했는데 스위치와 여성이 날개를 달기 전으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를 얻고 에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날이 흐리다. 눈이 오려나. 내가 겁나게 보고 싶다. 김용택, 하루.